자, 7번 문제 보시죠.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네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식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몇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용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몇 명이죠? 예, 빈출 문제죠. 기준 고용률. 자, 네, 300명 이상. 예, 정답은 4번이고요. 우리가 기준 고용률이 뭐죠? 기준 고용률. 고용자 기준 고용률. 사업장에 고용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그 비율을 정한 거죠. 상시 업종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업종, 그 업종에 따라서 다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빈출 문제죠. 사실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예, 100분의 2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예, 100분의 예, 6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 이상이 고용자 기준 고용률이다. 그래서 그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용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노력 규정을 두고 있죠. 예, 이러한 고용자 기준 고용률, 빈출 문제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예, 300명 이상이다. 네, 4번. 자, 8번 문제 같이 보시죠.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근로기준법은 전면 규정은 아니고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을 당시 상시 사, 5명 이상의 사, 사,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예,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예, 일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겠죠. 예. 거기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네, 뭐가 있을까요? 예, 주휴일 적용되겠죠? 예,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급휴가는 예, 상시 5명 이상이니까 요게 아니고요. 해고의 예고 같은 경우에도 예,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예, 부당해고제 지정은 예,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정답은 예, 1번이고요. 아, 그 외에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연차휴급휴가, 부당해고제 신청,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생리휴가 같은 경우에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겠죠? 예, 뭐 이거 있고, 뭐 근로시간,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근로시간 제한 규정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법정 가산수당,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입니다. 때문에 적용되는 것은 주휴일과 해고예고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남녀고용법상 출산 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자, 1번. 국가는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 요 문구가 맞습니까? 자, 국가가 출산 전후휴가에 대해서 예, 출산 전후휴가 지원금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맞죠. 지급하는 건 맞지만 예,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 통상 임금이죠. 통상 임금. 예,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사실 틀렸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다. 때문에 예, 정답은 1번이고요.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자, 2번.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예,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예, 분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서류의 작성,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예, 당연한 얘기죠. 사업주가 이런 것에 협력해 줘야지 출산 전후휴가를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출산 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 지급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죠. 우리가 출산 전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지만 예, 남녀고용법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출산 전후휴가의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에 또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정답 1번입니다.